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과목은 공동주택 시설 개론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론 과목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이제 민법하고 회계원리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 개론 과목하고 회계원리가 이제 22 시험부터는 같이 시험을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민법을 30분 휴식했다가 별도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개론 과목은 아마 약간 짧은 지문 형태로 아마 많이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 구조편에서 오늘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만 해드리고요. 시설 개론은, 자, 건축, 구조편하고 건축 설비편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자, 건축 구조편은, 기본적으로 이 파트라 보시면 돼요. 건축물 뼈대, 골조, 건축물을 지을 때, 자, 필요한 학문을 배우는 것이 건축 구조 파트고, 자, 건축 설비 파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다 더 나은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시면 그 물을 사용해야 되죠. 그런 급수 설비라든지 뭐 전기나 이런 그런 관련된 것이 건축 설비 파트라서 50대 55로 기출이 됩니다. 50대 50% 그래서 정확히 기출되고 나중에 2차 시험에서 건축 설비편이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2차 시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시설 개론 파트를 한 17문제 정도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 다시 나오니까 이것을 보시고요. 건축 구조편은 아마 상대 평가로 가게 되면 그때 나중에 2차 시험에 조금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과 관련된 파트 뭐 이렇게 뭐 방수나 미장이나 이런 파트 있죠. 도장 이런 파트는 아파트 관리적인 측면과 관리 있게 나중에 아마 추가로 아마 더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난이도 조절을 하면 2차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건축 구조편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건축 구조의 총론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뭐 총론 뭐두 문제 출제됩니다. 두 문제 총론 파트는 두 문제 출제되는데, 이두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중적인 측면하고요. 하중하고, 그 다음에 건축 구조입니다. 건축 구조. 분류적인 측면.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두 문제가 출제 안 되고, 혹시나 한 문제가 출제되면 하중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한 문제가 출제되면 하중 쪽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출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페이지 16페이지에서 보시면, 뭐, 용어 부분은 거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6페이지에서 보실 거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용어적인 측면에서는 그 1번에 구조 부재적인 측면만 조금 이해를 해 놓으십시오. 구조 부재. 자, 구조 부재는 거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나 기초, 보, 가세, 슬래브, 벽체 등 구조체를 각 구성 요소를 구조 부재라고 하는데,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거기 뭐, 내력 부분이라고도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부재는 각 구성 요소를 구조 부재라고 칭하는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얘는 하중을 갖다가 하중이나 외력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게 지지 또는 전달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부재. 이것을 구조부재라고 칭합니다. 구조부재.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구조부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구조부재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은 비구조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구조부재. 그러면 하중을 안전하게, 외력을 안전하게 지지를 못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부재는 아니다. 그러면 비구조부재에 속하는 것들이 보시는 거면, 그럼 얘는 하중을 지지를 하지 않는 것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비 앞에 B자가 붙는 것들은 아닙니다. 비내력벽 개념. 그래서 비내력벽은 구조부재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내력벽, 벽에는 내력벽과 비내력벽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벽에는 내력벽과 비내력벽. 그러면 보통 그 밑에 보면 7번, 6번에 보면 벽이 나왔죠? 벽의 정의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벽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내력벽 개념이 있고요. 자, 내력벽과 비내력벽 개념이 있습니다. 비내력벽. 그러면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이나 외력을 지지할 수 있는 벽입니다. 하중이나 이런 외력을 갖다가 외력을 지지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내력벽. 그러하지 않는 벽을 무슨 벽? 비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비내력벽. 그래서 우리도 사람으로 치면 힘 쓰는 게 근육이고 힘못 쓰는 게 뭐다? 비계살. 그래서 비내력벽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내력벽에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네. 대표적인 칸막이 벽이에요. 칸막이 벽. 그래서 이 칸막이 벽 가지고 시험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나중에. 하중적인 측면도 자꾸 언급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보시면 칸막이 벽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칸막이 벽이 있습니다. 칸막이 벽이 성격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칸막이 벽은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뭐다? 설치하는 벽이 무엇이다? 칸막이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강의실, 2억 강의실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무슨 벽을 쳐놨다? 칸막이 벽을 쳐놨죠? 칸막이 벽은 쉽게 이 비내력벽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의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하는가 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뼈대를 쫙 올라갈 때 골조를 짤때 설치되는 벽은 내력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뼈대를 짜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벽을 무슨 벽? 비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비내력벽.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내력벽 개념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벽돌벽이라고 무조건 비내력벽이 아닙니다. 벽돌벽도 내력벽이 될 수도 있고 비내력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골조를 쫙 올라갈 때 설치되는 뼈대로 구성된 벽은 내력벽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벽돌벽을 쌓아 올라갑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럴 경우는 무슨 벽이 된다? 내력벽입니다. 단독주택 벽 없으면 붕괴됩니다. 그런 것은 내력벽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무실 건물 같은데 1층이나 이런데 나중에 내가 식당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을 설치하죠. 조적벽, 벽돌벽을 설치합니다. 그런 것은 무슨 벽이다? 비내력벽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내력벽은 자 바로 비구조부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구조부재입니다. 이런 창문털 이런 거, 창문털은 그런데 보통 지붕을 구성하기에 사용하는 지붕틀은 여기에 속해요. 구조부재에 들어갑니다. 지붕틀은 여기 들어가는데, 자, 창문틀은 여기 들어가 봤네. 비구조부재입니다. 비구조부재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반자틀 이런 거 비구조부재. 지금까지는 뭐 이거 말만 되었습니다. 비내력벽, 칸막이벽 대표적인 거. 그리고 뭐 장막벽도 있긴 있는데, 장막벽. 그래서 이제 이 장막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장막벽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자, 이 뼈대가 있는 건축물 중에, 자, 뼈대를 짜놓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자, 벽돌벽을 쌓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벽이 장막벽입니다. 현재. 자, 얘는 벽돌로 쌓아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방화문을 설치했죠? 방화문을 설치했다는 건 방화구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벽돌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벽돌벽으로. 그러면, 얘는, 골조 건축물 뼈대를 짜 올라갈 때 설치된 벽은 아닙니다. 그럼 이 건축물에서는 골조 뼈대를 짜 올라갈 때 설치된 벽은 계단 쪽입니다. 계단에 있는 벽들은 뼈대를 짜 올라갈 때 설치된 벽입니다. 그것은 내벽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위험하면 계단으로 비난을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계단이 제일 튼튼합니다. 제일 튼튼하게 설계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뼈대가 있는 건물에 조적벽, 벽돌벽이나 블록으로 벽을 쌓는 것을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비내력벽에 속하게 됩니다.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16페이지 부분은 시험을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죠. 이제 뭐 초기 이미 다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구조부재다 또는 비구조부재다 나오면 개념을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하중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중. 그래서 이 하중 부분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시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주 간단히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앞부분 있죠. 1장 부분에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맞춰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못 맞추면 점수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시설 계로는 난이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요, 기본수 범위를 뛰어넘어서 모르는 데서 이상한 데서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배운 데는 자기 확실하게 저걸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적용되는 하중에 대해서, 자, 거기 보시면 1번 고정하중이 나오고 2번에 하라중이 나오는데, 자,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두 가지를 구분하도록 하시게요. 자, 이두개 하중이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장기하중이에요. 이것이 일반 지역에서는 이두 가지 개념이 장기하중으로 봐줍니다. 장기하중.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축물 존치 기간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장기하중 기간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보통 이 고정하중하고 자, 이 하라중을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내는 건 아닙니다. 이거 다룰 때는요, 여기서 답이 유도되면요, 쉽게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그러면 첫 번째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자중입니다. 자체의 무게예요. 구조물의 자중을 뜻합니다. 자중. 자체 무게를 우리가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골조의 무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저런 것들, 그래서 구조물의 자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조물에는 뭐 기둥도 있을 거고 보막 이런 거 있죠? 벽, 슬래브 이런 거 등등 많겠죠? 이런 게총 무게입니다. 계단 이런 것의 무게를 자 고정하중이라고 칭합니다. 그 반면에 하라중은, 자, 이것을 하라중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네. 점유나 사용함으로서, 자, 이 발생되는 하중입니다. 발생되는 하중이 바로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하라중. 그래서 점유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겁니다.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하중이 바로 이 하라중의 라이브로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무엇을 한다? 입주를 하십니다. 입주하시면서 사람도 들어가지면 뭐 가져간다? 가구나 침대, TV 이런 가져가죠. 그 하중이 바로 이 하라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게 바로 뭐 사람도 되겠고, 그 가구라든지 물건 등의 하중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라중 라이브로드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점유 사용으로 발생되는 하중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자, 최소로 설계할 수도 있고, 평균을 내서 설계할 수도 있고, 최대로 설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보통 모든 것은 어떻게 대비해서 해야 됩니까? 최대를 기준 잡아야 되십니까? 최소를 잡아야 됩니까? 평균을 잡아야 됩니까? 최대를 기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도 최대로 어렵게 나올 거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쉽게 나오면 아이씨, 공부 괜히 했네 이러고 합격하시면 되는 거고, 맞죠? 난이도 낮게 나온다고 준비하고 가시면 어때요?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 그냥 손 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질 팍팍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사용한 하중으로서 최대로 우리가 설계한대. 최대. 최대로 설계해야 됩니다. 항상 최대. 평균으로 설계하면 안 됩니다. 최대로 설계를 해야지 안전합니다. 건축물에. 그래서 이제 최대로 설계하는 걸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뭐 비구조 부재들. 그럼 당연히 구조 부재인 구조물들은 그게 비구조 부재나 아니면 저런 것들 있죠? 예, 건축 설비들. 건축 설비와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부착 고정 여부를 보는데, 부착이나 고정되면요 바로 고정 하중으로 봐줍니다. 고정 하중. 부착 고정이 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칸막이 벽을 했는데 칸막이 벽을 어떻게 했다? 벽돌을 쌓았죠. 벽돌을 쌓아가지고 칸막이 벽을 구성했으면, 예를 들어서 벽돌은 쌓으려면 모르타로 접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하중이다? 고정 하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동성 경량 칸막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경량 칸막이입니다. 그거는 부착 고정이 안 되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심할 것이, 부착 고정이 되면, 그러면 고정 하중과 하라중을 구분을 못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얘가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없느냐, 부착 고정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착 고정이 되면 무슨 하중? 고정 하중. 부착 고정이 안된 것은 하라중이에요. 건축물이 있는 하중을 딱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고정이야, 하라죠. 라이브로 돼 움직일 수 있냐, 이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구조부재나 이런 건축 설비들 이것들은, 자, 이거는 부착 고정이 안된 것들이라는 건데, 부착 고정이 안 돼야 돼요. 안 되면 여기 하라중 라이브로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조적 쪽 칸막이 벽은 어디에 속한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적 쪽 칸막이 벽은 여기에 속한 거예요. 조적 쪽 칸막이 벽은 이 고정 하중이 되는 거예요. 고정 하중. 그 반면에 자, 이 하라중. 그러면 이거는 가동성 경향 이동성 하나는 가동성 경량 칸막이. 이거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칸막이 벽. 칸막이 벽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동, 움직일 수 있는, 가동이 가능한 칸막이, 경량 칸막이는. 그래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가 요새 사무실들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사무실 같은데. 아, 서로서로 또 마주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가동성 칸막이. 또 칸막이 벽 치다가 요새는 또 유리로 해놓고 또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마감재를 공사했어요. 마감재 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재는 예를 들어서, 마감재.
타일을 부착했습니다. 타일. 타일은 부착해야 됩니까? 그냥 깔아놨습니까? 부착이죠? 그 마감재 중에는 예를 들어서 타일은 여기에 속한 거죠? 마감재. 뭐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해야 돼. 아, 타일은 여기란 거예요. 타일은. 타일은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 나는 좀 있어 보이라고 딱 집에다가 나는 항상 뭐 저거 뭡니까? 영화, 뭐, 저, 영화제 같은 데 가서시피, 막, 들어갔는데, 카펫, 붉은 카펫을 밟고 싹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바닥에다 카펫을 깔아놨다. 그건 무엇이다? 카펫들은? 부착 고정이 됐어요. 부착 고정이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여기죠. 카펫을 깔았다. 마감재이죠? 그건 여기인 겁니다. 무슨 하죠? 알아줍니다. 자, 그러면, 하중과 고정하중의 구분점, 부착 고정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번에 책상 무슨 하중이다? 하중입니다.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회 때는 요거 가지고 쓴 거야. 20회 때는 요거 가지고 쓴 겁니다. 자동성 경량 가방에 다 가지고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연상을 하십시오. 그것이 부착 고정이 됐느냐, 부착 고정 안 됐느냐, 이것만 딱 연상하시면 그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측면이 그죠? 얘들은, 자, 공통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고정하중은, 자, 얘는, 자, 이것도 수직하중이죠? 연직하중으로 작용돼요. 지구 중심 방향. 그래서 이제 수직하중으로 작용이 되죠? 수직하중이고, 얘도 무슨 하중이다? 수직하중이에요. 수직하중이네. 수직하중계입니다. 그리고 얘는 불변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철거 해체하지 않는 이상 무슨 하중이다? 불변하중이에요. 얘는 불변하중에 속하지만 이거는 불변은 아니죠.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집에 들어놨던 가구 오래되면 버리고 맞죠?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무게도 변하죠? 몸무게가 태어나면서 일정했습니까? 맞죠?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변하중은 아닙니다. 얘는 불변하중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 측면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라중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것을 간단히 보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공동주택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보시면 거기 밑에 하단에 있죠.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얼마다? 5kg 유톤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의 그 실은 2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2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실이란 것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보통 거실이 나오면 법적 거실을 의미합니다. 거주라든지 집무나 뭐 집회나 이런 작업, 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입니다. 로 사용되는 실들을 전부 다 거실이라고 칭합니다. 거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의 거실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아파트의 거실이나 방이나 주방이나 이런 것도 다 무엇에 해당된다? 그 실이라는 겁니다. 거실. 거실. 그런데 법을 거실 이렇게 해놨놨고, 욕실의 라돈 측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라돈 측정을 어디서 했어요? 진짜 거실에서 했어요? 아파트의 거실에서 했어요? 웃기고 앉았어요? 어디서, 그럼 어디서 측정해도 돼요? 욕실 바로 앞에서 측정해도 돼요? 맞죠? 욕실 문 앞, 발 앞에서 측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거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죠. 그래서 보통 문서에 쓰는 거실은 전부 다이 거실을 이야기하는 게 법적 거실입니다. 법으로. 아파트의 거실이라고 안 해놨습니다. 거실 개념은 측정 그겁니다. 근데 저 떨어진 거실에서 라돈 측정이 적게나 온다. 괜찮다. 규정이 있어요. 그걸 또 봐주는 우리나라의 그것도 문제죠. 거실은 이걸 의미합니다. 그냥 거실은. 정확히 어디를 명칭을 안 하면 이걸 의미합니다. 거실이라는 것은.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번에 건축물의 자, 등분포하라, 집중하라. 자, 하라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라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렇게. 골고루 분포 하중을 작용한 이걸 등분포라 해요. 이것을 등분포 하라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기본 아파트는 이걸로 설계합니다. 기본 등분포 하라중을 많이 설계하고. 그리고 집중 하라중은 이겁니다. 한 곳에 딱 작용되는 겁니다. 집중. 집중 하라중. 그럼 집중 하라중의 경우는 기계를 설치했을 때 보통 집중 하라중으로 보통 설계를 합니다. 기계. 한 곳에 딱 기계 설치했을 때. 그런 경우는, 집중 하라중이고.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자, 그거 체크해보세요. 구조 부재의 뭐다? 더큰 하중입니다. 이두 가지 중에 구조 부재.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주나요? 구조 부재 더큰 하라중입니다. 큰, 그래서 체크해 놓고 가십시오. 더큰 하중 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에 대해서는 더큰 하중 효과입니다. 그래서 큰 거에 효과를 작용하는 이것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작은 하중 효과로 하지 않고 더큰 하중 효과를 가진 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뭐입니까? 하라중은 최대치로 한다겠죠? 최대치라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어려울 걸 대비해서 1번하고 뭐 3번 개념 아니 1번하고 지금 현재 4번 개념 그리고 5번 개념도 알아두십시오. 5번에 사무실 또는 유사한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를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칸막이 벽 하중을 최소한 1kN 퍼 제곱미터 추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무실 건물에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잠깐 넘겨보십시오. 사무소에서 거기 보면 4번에 보시면,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외우지는 마시고요. 그 사무실의 등분포 하중을 보시면, 일반 4번에 보면 나오죠? 사무실. 뭐 일반 사무실일 때는 예를 들어서 얼마다? 자, 2.5kN 퍼 제곱미터 정도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동성 경량 칸막이를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얼마? 1kN 퍼 추가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원위치 하십시오. 원위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5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 가동성 경량 칸막이에 설치될 경우 있죠. 추가로 더 봐주라 이겁니다. 최소한 몇 킬로뉴턴? 1킬로뉴턴 퍼 제곱미터에 추가해주라는 겁니다. 추가로. 그러면 보통 일반 사무실 2.5였었죠? 그러면 이제 1 추가해서 3.5로 설계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추가. 그러면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아까 이야기했죠. 무슨 하중이다? 하라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처리를 해주라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잠깐 넘겨보십시오. 19페이지 보시면 16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16번에 자 발코니 개념이 나와요. 발코니.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베란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발코니하고 베란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보면 근무를 지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근무를 이렇게 축소했을 때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여기 1층 부분에 여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앞에 정원이 있는데 여기에 뜰이 있습니다. 정원이나 뜰 같은 게 정원이 있는데 이 1층 부분에 앞에 이렇게 두면 이건 테라스라고 보통 합니다. 이걸 테라스 하우스. 그래서 테라스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건물을 지어 올라가다가 상층부는 여기서 이렇게 지어 올라가는데 여기가 공간이 남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 밑에가 상가를 크게 지면서 위 아파트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일 저층 아파트 부분이 이 앞에 공간을 쓸수 있도록 해주면 이게 베란다예요. 얘가 무엇이다? 베란다. 여기 베란다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허공에다 이렇게 내거나 여기 이렇게 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출전해. 여러분들 아파트는 이거예요. 여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 이거는 무엇이다? 발코니고 이게 발코니. 발코니. 그래서 쉽게 자 저층의 옥상 부분을 활용하는 게 베란다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베란다. 저층 부분에 옥상을 활용하는 게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베란다 확장은 금시하고 있는 거예요. 베란다 확장은 무진장 커져요. 맞아? 뭐는 확장할 수 있도록? 발코니는 확장할 수 있죠. 베란다는 확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딸내미는 들이 처음 데려야 돼. 내가 자꾸 발코니 뭐좀 가져와야 되니까 발코니 어디 있어? 베란다라면서 설명해줘도 안 됩니다. 베란다로 통일하지.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듭시다. 그래서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라 중에 1.5배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출입바닥 하라 중은 현재 여기 있는 게다 출입바닥 하라 중이야. 이 표에. 표에 있는 하라 중이 다 출입바닥 하라 중인데 이거의 몇 배? 1.5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주택이잖아요. 맞죠? 공동주택은 주택이니까 거실이죠. 거실 곱하기 1.5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거실이 2kg 유톤이죠.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이렇게 설계하면 된다. 2kg 유톤 퍼 제곱미터니까 곱하기 1.5배 얼마다? 3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하자 이겁니다. 3으로 설계한다. 그래서 발코니가 안전율을 더 두게 됩니다. 1.5배. 그래서 발코니는 1.5배로 설계하되 이게 최대가 얼마다? 5kg 유톤 퍼 제곱미터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코니를 이렇게 봐주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 때문인데 1.5배로 자 이삿짐입니다. 이삿짐을 운반해 오면 전부 다 사다리차를 어디에다 대고 발코니에 고정 시 모든 짐을 운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중이 작용돼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1.5배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계단에 보시면 계단은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주택은 2kg 유톤 퍼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단독주택은 아실 거고 2세대 거주주택은 이걸 2세대 거주주택이랍니다. 계단에서 올라갔을 때 1호, 2호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또는 계단을 올라갔을 때 1호, 2호 라인 또는 3호, 4호 라인 이렇게 분류되는 것을 2세대 거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 2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하되 기타 계단 얼마다? 5kg 유톤. 그럼 예를 들어서 복도용 아파트는 얼마로 설계한다? 5kg 유톤 퍼 제곱미터 설계한다는 거예요. 복도용 아파트. 그럼 여러분들이 옛날에 복도형 아파트 많이 보셨죠? 지금 복도형 아파트가 별로 안 지어지죠? 왠가면 복도형 아파트는 사실 프라이버시가 없죠? 아,
바로 복도 지나다니면서 옆에 방이 바로 있잖아, 창문이.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지나가면서 다 봐요, 궁금해서. 지나가면서 안 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면 궁금해서. 또 아는 집이면 또쓱 들어오고, 요새 도수생도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신 이상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도형 아파트는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5kg 유통 퍼죠. 그럼 사무실 건물 있죠? 이런 건 얼마로 설계한다? 5kg 유통 퍼 제곱미터로 설계하자는 겁니다. 사무실은 그 나머지는.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2세대 거주주택만 2kg 유통 퍼 제곱미터. 나머지는. 그래서 2kg 유통 퍼 제곱미터는 이겁니다. 200kg예요. 제곱미터당 200kg로 적재되는 걸로 설계하라, 추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죠? 1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파트다 이러면, 아파트면 1제곱미터당 200kg 들어온 적재되는 걸로 안전하게 설계하라 이겁니다. 그럼 200kg면 상당하죠? 아파트 1제곱미터당 200kg씩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죠? 안전, 최대치로 설계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무슨 하중? 적설하중. 자, 선호로 또. 자, 적설하중은 이겁니다. 쌓인 눈의 무게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적설하중은 조건이 안 주어지면 2번에 있죠? 단기하중으로 봅니다. 1번. 자, 그래서 이 적설하중은 단기하중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슬 지역에서만 무슨 하중? 장기적, 장기하중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설하중 개선은 눈의 단위 중량에다가 적설 깊이, 적설량을 곱해서 구하는데, 그러면 적설하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게 기본이지만, 눈의 단위 중량에다 적설 깊이, 적설량을 곱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이 가장 기본이지만, 뭐도 영향을 준다? 지붕의 경사도나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지붕의 이런 경사도나 형상이 영향을 줍니다. 지붕의 형상도 영향을 준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죠? 위에 그냥 쌓이게 되면 무게로 작용되지만, 이 지붕을 어떻게? 경사도로 좀 흘러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눈이 쌓여있다는 것은 평지에 가까이 쌓여있겠죠? 경사가 심할수록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나, 근데 지붕의 형상을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붕을 설계하면 이것은 막간 인간이 다슬 지역에서 이렇게 지면요. 돌았죠? 제가 돌았던 소리 한번 했거든요. 제가 그때 한번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강원도 여행을 한번 차로 돌았거든요. 도는데, 동해안에, 우리나라 동해안에 눈만 해오잖아요. 지붕 저렇게 놨는데 지나가면서, 우리 가족, 야, 지붕 저렇게 저 폭삭 무너왔는데 이랬더니, 왜 폭삭 무너앉아? 이러니까, 눈 오잖아. 여기 눈 많이 와. 이러면서. 어떨 때는 막 1m 이래 온다니까. 쥔, 뻥! 이래야 돼. 다음에 유수 때 바로 붕괴됐습니다. 그 얘기, 교훈에. 그래서 지붕은 이런 형상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지붕의 형상. 그러면, 지붕의 형상이 영향을 주는 게 대표적인데, 적설하중하고, 그 다음에, 뭐도 영향? 바람 있죠. 바람도 지붕의 형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붕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영향 받는지 안 받는지. 이렇게 막, 빵모자 탁 붙는 거 쓰고 갔을 때 하고, 왕비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비들 한 사람들 목 디스크 온다 하죠? 지붕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형상, 명심하세요. 지붕의 형상이 영향을 많이 주는 하중은 바로 적설하중하고 무슨 하중? 풍하중이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지붕의 형상. 그러면 지붕의 형상 이런 것은 저 지진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바로 이런 적설하중이나
풍화 중에는 영향을 줍니다. 명심하세요. 풍화 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특정 지역에 대한 지상 적설 하중은 실제 조사 연구에 의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 눈의 단위 중량 등을 고려해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일반 지역은 간단히 계산할 수 있지만, 특히 다설 지역이나 이런 데는 뭐 해야 된다? 조사 연구해야 돼, 실제.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면 눈이 안 오는 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평시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보통 우리 특히 뭐 강원도 일부라든지, 맞죠? 뭐 울릉도나 뭐 대관령 이런 데는 빼놓고 눈이 그렇게 막 1m씩 오고 이런 데는 없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실제 조사 연구에서 수시 최심 적설 깊이를 구해야 돼요. 구해서 눈의 단위 중량을 해서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가 보시면 6번에 지상 적설하 중에 기본값은 재현 기간이 몇 년? 100년이에요, 100년. 이거는 20회 때 지문 썼었던 게 100년. 재현 기간 100년이란 것은 이겁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을 기준 잡겠다는 겁니다. 과거. 기억하십시오.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몇 년간? 100년간. 최대로 얼마나 왔나 이걸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 지상 적설 하중은 그거 체크해서 이건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언급해요. 가르쳐 줄게요. 왜 언급하는가 하면 자, 풍화 중도 있죠? 풍화 중도 보시면 풍화 중 있죠? 22페이지 풍화 중 보시면 3번 있죠? 지문, 근데 답은 안 만드는데, 지문으로 씁니다. 3번 앞에 내용 있죠? 3번 풍화중 주 골조설경 수평풍화중, 지붕풍화중과 외장설경풍화중 구분한 데 있죠? 요거 쓰고, 나중에 뒤에 거 있죠? 풍화중은 각각의 설계풍합의 유효 수압면적을 곱해서 산정한 데 있죠? 이거 지문을 냈어요. 뒤에 거. 잘라서. 원래 이게, 구조 기준에 있는 지문이에요. 구조 기준에 있는 지문을 갖다가 시험에 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20페이지 있죠? 20페이지에 자, 앞에 거 썼어요. 그대로 갖다 제가 안 자르고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20회 때 썼어요. 그럼 올해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22회 때. 그래서 그 최소 지상 적설하 중 얼마로 봐준다? 0.5kN/m. 50kg로 보겠다는 거예요. 0.5kN/m로 설계한다는 것은 50kg. 면적당 50kg로 보겠다. 이게 최소 지상 적설하 중은 이걸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자, 설계용 지붕 적설 하중은 지상 적설 하중의 기본 값을 기준으로 하면 돼. 그럼 지상 적설 하중의 기본 값을 기준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개수를 고려해서 정합니다. 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지상 적설 하중 개수나 노출 개수, 온도 개수, 중요도 개수, 이런 개수를 고려해서 산정하면 된다. 개수는 외우지 마십시오. 외울 필요가 없고요. 개수를 고려해서 산정하면 돼요. 왠가만 지상하고 지붕은 다르잖아요. 맞죠? 지붕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발코니 등에 눈이 불어닥치는 경우 있죠?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샤시를 해놨으면 눈이 들어닥치지 않는데 샤시가 없으면 눈이 들어올 수 있죠. 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그 경우는 불어온 눈의 하중을 고려해서 산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발코니도 그렇게 여러분들 발코니 체크해 놓으세요. 만약에 이게 우리 집에 발코니만 딱 생각하고 눈안 들어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 발코니는 원래 어디 됩니까?
발코니는 여기 원래 안 치는 게 원칙이죠. 맞죠? 근데 다 친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 하니까 법제화해 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내가 농사 삼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위법하고 있거든. 원래 이겁니다. 지금 발코니 확장해 주라고 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건 치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가게는 치면 안 됐습니다. 안 치는데 다 쳤어요. 발코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외벽이거든, 여기가. 이게 외벽인데, 맞죠? 여기 발코니, 여기 샤시를 친다는 건 이게 외벽이 된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 외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옛날 농담 삼아 이야기했었는데, 다온 국민 위법을 하고 있다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당선인 노무현 대통령 연립주택도 샤시 쳐놨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모 대통령 그것도 샤시 쳐놨고 다 쳐놨거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위법하고 있다고. 전 국민이 100% 위법하고 있다고. 이건 아마 확장을 해줄 가능성도 높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된 겁니다. 보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무슨 하중이 나온다? 지진 하중. 자, 지진 하중은 지진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 지진 하중이죠. 그래서 이제 지진 하중은 여기 원칙은 무엇으로 설계한다? 행력, 수평력으로 설계하면 돼. 수평 하중으로 설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2번의 지진력. 뭐 지진력 또는 지진하중이라고 하죠. 지진력은 고정하중에다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을 뭐라 한다? 하라중. 적재하중의 하라중입니다. 하라중의 합에다가, 자 주의합시오. 합에다가 합입니다.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어떻게 곱한 거죠? 곱입니다. 그러면 합곱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살짝 바꿉니다. 반대로. 합을 곱으로 바꾸고 곱을 합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한 거예요. 이게 곱이에요. 곱한 겁니다. 곱한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여러 번 썼습니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질량입니다. 건물의 질량에다가, 이게 건물의 질량 아닙니까? 고정하중과 하라중이 건물의 질량이야. 여기에다가 수평진도, 지방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지방가속도를 곱해서 그래도 돼. 건물의 질량에다가 지방가속도를 어떻게?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곱해서. 명심하세요. 이걸 건물의 질량에다가 지방가속도를 곱해서 구해도 됩니다. 곱해서. 자, 기억하십시오. 아, 또 한글로 이거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한글로 쭉 씁니다. 건물의 질량에 지방가속도를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지방가속도를 곱해서 구해도 됩니다. 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구해주셔도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같은 지진이 오게 되면요, 무게를 줄여야 돼요. 건물의 질량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들은 무게를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한 겁니다. 가볍게. 그래서 외벽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건축물을 봐요. 외벽 뼈대를 콘크리트나 벽돌로 쌓아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장 제품으로 무엇을 합니까? 조립을 합니다. 맞죠? 다, 여기 건물도 다 봐요. 외벽 다 조립한 겁니다. 시청 건물부터 해서 다 조립한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이제 3번은 봐두시고, 자, 내진 능력 표기 방법은
내진 능력은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자, 지진이 규모를 할 때는 리히터 규모로 나타냅니다. 맞죠? 리히터 규모, 뭐, 7의 지진이 왔네요. 맞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지진의 규모고요. 얼마나 강진이 왔네. 이걸 나타내고. 건물의 내진 능력 표기는, 자, 수증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나타냅니다. 등급과 집안 최대 가속도를 함께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그럼 이 건물이 어디, 어느 정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능력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한다는 점 주의합시오. 그래서 리히터 규모는 무엇이다? 지진의 규모를 나타낼 때는 거고, 내진 능력 표기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구분 좀해 두십시오. 아직 시험에 언급은 없었지만, 혹시나 언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5번에 보시면, 강도 설계, 한계상력 설계할 때하고, 허용응력 설계했을 때, 지진 하중계수, 안전계수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하중계수, 자,에서 보실 때, 허용응력 설계 때는 사용하중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로 깍, 적용된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안전계수 0.7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 설계는 한계 성능 설계는 이건 최대한 버티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안전율을 1로 봐야 돼. 그래서 하중 계수를 1로 보고 허용응력 설계일 때 무엇이다? 0.7이에요. 0.7.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겁니다. 강제도, 철제도 떨어질 때까지 받는 강도하고, 맞죠? 항복점에서 받는 강도는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아당겨 떨어질 때까지 받을 것을 100으로 잡으면 항복 강도, 항복점에서 받을 수 늘어나 당겼다 나쁨 되돌아갈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강도는 한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실 거. 그래서 허용력 설계에서는 0.7, 계수 잘 보세요. 0.7이고 강도 설계법에서 얼마 된다? 1.0이 됩니다. 뭐좀 구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 6번에 필로티가 나옵니다. 필로티. 자, 이 필로티는 위험하죠? 그래서 이 필로티는 마지막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필로티는 사실상 1층을 기둥 형태로 해놨기 때문에, 공간으로 두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진 하중을 고려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필로티는 마지막만 딱 체크하세요. 무슨 하중을, 특별 지진 하중을 사용합니다. 특별 지진 하중. 필로티는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한다는 걸, 이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진은요,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지진 개념은 정리해 두실 것이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재현 기간은 기본은 거의 100년이 많습니다. 기본 몇 년? 100년이 100년. 100년을 기준 잡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지진은 아닙니다. 지각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은 재현 기간이 2400년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면 그냥 기본 몇 년? 100년. 이렇게 설계하면 되는데, 과거 100년 간격, 기상은 기본 100년 하시면 돼요. 기상은. 그러면 적설이나 풍 이런 건 기상 변하죠. 그런 건 100년 기준 잡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지진은 지각 변동이기 때문에 100년 기준 잡으면 안 됩니다. 맞죠? 과거 2400년간을 기준 잡아서 합니다. 기원전입니다. 아, 지금 서기 몇 천입니까? 2000? 이제 19년 될거 아닙니까? 19년 될 거. 그러니까, 기원전 얼마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까지 토대로 잡아서 지진에 대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지진이 활성기라고 했던 겁니다. 엄청난 지진이 온다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자, 내진을 다루는 기술, 내진, 재진, 면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의 지진력에 견해서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내진입니다. 그러면 강성은, 이걸 강성이라 하겠습니다. 강성은. 강성이란 것은,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됐을 때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변형이 적은 성질이 강성입니다. 변형이 적은 성질이 강성입니다. 강성. 강성. 그러면 쉽게, 튼튼하게 짓게 돼. 철근 때려넣고 콘크리트 쳐가지고 튼튼하게 짓는 것이 뭐다? 내진이 되거든. 기존 아파트가 내진이라 보시면 돼요. 기존 아파트는 무엇이다? 내진.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진 나오죠? 재진은, 자, 그 1번에 별도의 장치, 동조, 질량, 감쇄기를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재진 장치라고 해요, 그걸. 그걸 줄여서 재진 장치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디에 설계하는가 하면, 재진은 초고층 건물에 설계한다. 초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자, 초고층 건물의 경우는 상층부가 지진이나 이런 진동이 있으면 흔들려서 못 살아요. 멀미납니다. 그래서 최상층 부분에다가 추 개념을 설치해서 흔들림을 제해주는, 움직이면서 반대로 잡아주는 형. 그래서 그냥 있으면 진동이 좀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무게로 잡아줘가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력을 감쇄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기술을 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이 재진 설계를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상층부에서 흔들려서 뭐 특히 예민한 사람들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진이고 별도의 장치래요. 그래서 2번 개념이 장점입니다. 2번 재진의 장점. 기존, 자, 그게 나오죠? 기존 건축물의 구조 형식에 좌우되지 않고 특히 지방 개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든 철골조로 지어졌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구조 형식이 좌우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반의 종류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지반의 종류. 그래서 지방 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반의 종류와 관계없다. 연약 지반이든 암반이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이 단점입니다. 단점. 대형 건축물에 대형 근부토하고 개척기 이런 거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동조 질량 감쇄기라는 재진 장치를 최상층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상층에다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설치하는가? 추무게가 대략 700에서 1000톤 정도에 되는 무게를 설치합니다. 그럼 뼈대도 튼튼해야 돼, 안 튼튼해야 됩니까?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 같이 엄청난 건축물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단독주택 지면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단독주택 지면서 재진장치를 설치해서 돌았죠. 맞죠?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형 건물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지는 이겁니다. 구조물하고 지반을 분리시키는 게이 개념입니다. 재진, 이 개념이에요. 자, 이 구조물, 건축물 있잖아요. 그럼 지반의 이제 진동이 구조물에 전달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탄성재로 설치해가지고, 탄성고무거든. 탄성재로 설치, 지반의 진동하고 구조물의 진동을 인위적으로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면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진 기술. 그리고 내진 설계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10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내진 설계가 지고. 그래서 기초의 형태와 지중부는 가능한 단순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 책값이 단순히 포인트에. 단순. 그리고 두 번째, 지반의 액상화 현상. 액상화 현상은 뭐처럼 움직이는 현상? 지반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게 액상화. 액상화라고도 하고 또는 유동화라고도 합니다. 액상화 또는 유동화. 지반이 액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지반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네. 액체처럼 거동, 움직이는, 거동하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 이렇게. 그래서 액상화가 생기니까 막
박살납니다. 집안이 고체인데 액체처럼 움직이면요, 건축물 주저앉고 박살납니다. 그리고 반력으로 작용하는 무게가 적을수록, 저거 나오죠? 예, 적을수록 지진이 적을 때 무게는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아요. 아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중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가지고 답을 만들었었습니다. 10회 때. 평면 계획 시 비정형 평면보다 정형 평면 계획으로 비틀림 효과를 최대한 억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 기둥 파괴보단 보 파괴를 유도하고요. 이건 공부해 놓으세요. 자, 전단 파괴보단 힘 파괴를 유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둥이 파괴되면 건물 자체가 넘어가요. 기둥이 파괴되면 건물 자체가 넘어가요. 근데 보가 파괴되면 일부 파괴인 거예요. 그리고 힘 파괴는 서서히 파괴되고 전단 파괴는 그냥 탁 부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전단 파괴죠. 이게 바로 전단 파괴예요. 이게 바로 전단 파괴입니다. 전단 파괴는 갑자기 부서집니다. 그럼 우리 피난을 갈 여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힘 파괴는 서서히 피피 소리 나면서 천천히 파괴됩니다. 힘 파괴는. 그렇기 때문에 힘 파괴가 하면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단 파괴되면 시간을 못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지진이 났을 때 피난을 못 가는 게 1층이 파괴, 건물이 넘어가는 거야. 깔림입니다. 그래서 박살 나는 거야. 전단 파괴 심해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부서집니다. 심할 지진 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한 겁니다. 3층까지는 누구에게 양보하라? 남에게 양보하라 했겠죠. 저는 강의, 20대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해 한 건데, 절대 1층에서 3층까지는 남에게 양보하십시오. 절대 사시지 마시고, 3층 범위 내에 사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다행입니다. 원래, 아니, 우리는 큰 지진이 안 오는데, 만약에 큰 지진이 오면요, 1층이 날아갑니다, 무조건. 제가 실험을 엄청 해봤지 않습니까, 지진이? 1층 박살 납니다. 금방도 봤죠? 분필 잡고 있던 여기가 탁 부러지죠? 맞죠? 그래서 1층은 박살 납니다. 그래서 지진 잘 보십시오. 1층에 살면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가 증가할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화중 있죠? 풍화중은 지금까지 지문만 쓴 거예요. 거기 보면 3번 있죠? 3번 쓴 거예요, 3번. 3번. 옛날에 초창기에 한번 썼던 거 하고 세번딱 썼어, 지금까지. 풍화중. 그리고 풍화중은 답을 잘안 만들어요. 아, 참, 이겁니다. 답은 고정하중, 하라중, 지진하중 중에 이 답을 만들어요. 그리고 적설하중이나 풍화중은 답을 잘안 만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2번, 3번 지문 가지고 두번 썼던 거예요. 3번,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따로 잘라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회 때 풍화중은 각각 뒤에 거 썼죠. 각각의 설계 풍합의 유효 수압 면적 곱하여서 산정한다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합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곱해야 됩니다. 유효 수압 면적은 바람을 받는 면적이 있죠? 유효 수압 면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4번에 이거 쓰겠지만, 주골조 설계용 수평 풍화중은 풍방향 하중이 있고, 풍하중이 있고, 방향도 있고, 직각이 있습니다. 직각. 그리고 비틀림 풍화중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자, 상승 기류나 하강 기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어떻게? 돌면서 갖다 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비틀림, 그리고 특히 비틀림 풍화중도 설계하는 경우가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건물을 막 이렇게 지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몰라 이상하게 그리셨다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런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돌아번지입니다. 바람 받으면. 그래서 건물은 최고 좋은 것이면 가면 정형에 가까워야 돼. 동그랗든지 정사각형이든지 동그라면 영향을 덜 받겠죠? 그래서 꼭 보면 저 있잖아요. 우주선은 뭘로 보통 나타났습니까? 얘는 비행 외계인 타고 오면 비행 접시 만들었죠? 하죠? 동그랗게.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혹시나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래서 5번 있죠? 통상적인 건축물에서 지붕의 평균 높이 체크하세요.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합니다. 통상적인 건축물에서 지붕의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해서, 그 기준 높이에다가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하정은 산정합니다. 그래서 기준 높이를 뭘로 보는가 딱 정해져요. 무슨 높이? 최고 높이로 보는 게 아니고 평균 높이로 우리가 봅니다. 평균 높이. 그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은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